몇달 전이었습니다. 저녁 먹을 때쯤이었는데, 이제 아내가 입맛이 없었는지 빵이 먹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단팥이 들어간 찹쌀 도너츠가 먹고 싶은데, 가서 이제 여보가 먹고 싶은 것들 이것저것 해서 좀 사다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앞 상가에 이제 빵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모든 빵이 다 있는데 찹쌀 도너츠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좋아하는 빵몇 개를 고르고 나서 이제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아내가 좋아할 만한 다른 것들을 좀 사가야 되나, 아니면 다른 빵집에 찾아가야 되나 고민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올바른 걸까요? 네, 사실 제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내의 기분이 어떤가입니다. 아내의 기분이 좋으면은 아무것도 안 사가도 쓸데없이 돈안 썼다고 칭찬을 받는데, 아내께서 기분이 안 좋으시면은 여러 가게를 돌며 이렇게 맛있는 찹쌀 도너츠를 이렇게 사와도 없으면 그냥 오지 뭘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냐고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빵집 한가운데 서가지고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아내 기분이 어땠지?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래, 지금은 일단 육아가 최선이고 아내의 성난 뱃속을 채워야 되니까 좋아할 만한 빵을 사가지고 빨리 집에 돌아가자, 결단을 내리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식탁에 이제 빵을 이렇게 내려놓고, 이제 제가 먹으려고 산 빵들은 이제 초코빵이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보면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줄 때가 아니어가지고 제 방에 이렇게 몰래 숨겨놓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고서 이제 아내 눈치를 봤는데, 어땠을까요? 네, 안 좋았습니다. 아뿔싸, 아니나 다를까,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빵을 사왔다고 한 소리 들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마음 헤아리는 것보다 여자 마음 헤아리는 게더 어렵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늦게 이제 전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내가 아까 화냈던 게 미안했는지 우유 한 잔을 이렇게 가지고서 제 방에 이렇게 조용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왜 삐졌는지 아느냐. 그래서 제가 찹쌀 도너츠를 안 사와서라고 했다가, 아내가 한참을 이렇게 한심한다듯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정말 눈치가 없다고 그러면서 목회하면 안될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찹쌀 도너츠든 아니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 뭐 사왔는지, 뭐가 먹고 싶었는지 같이 구경도 하고 하나 같이 맛도 보고 그렇게 꽁냥꽁냥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방에 들어가니까 아내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거예요. 혼자 맛있는 거 먹을 생각에 신이 나서 빵 봉지를 이렇게 들고 총총총 걸어가는 제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저 새끼가 정말 내 남편이 맞나, 이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먼저는, 내가 남자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여기서 남자라는 말 뜻은, 예, 단세포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예, 아무리 고민해봤자 아내의 차원 깊은 그 마음을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단순 무식한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는 그런 남편을 그래도 사랑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원이 깊은 아내의 마음은 이 단순하고 눈치 없는 존재를 그래도 사랑하고 헤아리는구나 하는 거를 좀 알게 됐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만 이럴까요? 네, 아닙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단순하고 무식합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자기를 넘어서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높이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굽어보시고 헤아리는 분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주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눈치 없는 남편을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와 같은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번 한달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골로새서는 그렇게 눈치 없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인내와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앞서 목사님들께서 골로새서가 쓰여진 배경들을 너무 잘 가르쳐 주셨어요. 당시 그리스도를 오해하게 만들었던 그 사상적 원인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물질적인 것은 악하고 비물질적인 것이 선하다라는 이 영지주의의 관점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만들었고 육신의 고행과 같은 그런 행동들이 경건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여서 굳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쓸데없는 이야기 같은데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왜 영지주의에 빠졌는가에 대한 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물질은 악하고 물질적이지 않은 건 선하다. 이 단순한 논리에 사람들은 왜 빠졌고 열광했을까요? 단순하고 쉽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악하고 비물질은 선하다. 이 복잡한 세상을 너무나 단순하고 쉽게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단순한 관점 하나로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일들도 단순해지고 명확해집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육신을 미워하면 됩니다. 굶으면 되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찹쌀 도너츠를 산다 안 산다 이 단순한 문제 주제를 가지고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신앙이 얼마나 쉽고 간편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이 영지주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삶 안에는 다른 누군가와 음식을 나누며 섬겨야 하는 그런 희생이 없습니다. 그냥 밥 한 끼 굶으면서 나 혼자 고상해지는 느낌에 취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신앙이 정말 쉽고 단순해진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결혼해서 한 존재의 영혼이 매이는 속박도 없습니다. 서로의 인격의 민낯을 볼 필요도 없고 이 사람이 보여주는 밑바닥을 참고 견디면서 사랑해야 되는 희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도 이제는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악한 것으로 치부하고 버리면 됩니다. 악한 것을 볼 때마다 긍휼의 마음으로 아파하면서 품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미워하면 되고 쓸데없는 것으로 부정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선을 창조하는 고통도 굳이 감당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영적인 지식 하나 전수받으면 규칙 몇 개의 내 삶을 가두기만 하면은 굳이 오랜 삶을 연단해 가면서 인격을 연단하고 사랑하는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신앙이 얼마나 단순하고 편리하게 바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지주의에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넓고 편하고 쉬운 길만 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쉽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갈아치워버리는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비교하자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우유 한 잔을 이렇게 가져다 주면서 주님이 왜 삐졌는지 아냐고 이렇게 단순 무식한 남편 같은 인간들에게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는 게 뭔지 그리스도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죽음과 부활을 함께 경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으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직 죽음을 경험조차 해보지 못한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 이후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보니까 또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인 걸 보니까 지금 성경은
우리가 종말의 때에 경험하게 될그 육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죽음과 부활의 의미는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영적인 변화, 인간 내면의 변화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내면의 변화로부터 나오는 삶의 변화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찾아온 죽음과 같은 변화, 부활과 같은 변화는 도대체 뭘까? 예, 삶이 달라지는 경험입니다. 틀린 생각과 틀린 마음으로 살아가던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생겨서 이제는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예전의 생각과 삶이 죽음처럼 끝나고 사라지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가치로 살아가는 삶이 이제 새롭게 살아나서 꿈틀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죽음과 부활 이후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마음이 떠오릅니다. 좀 단순하고 편리하게 결론만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굳이 고생 안에게 구체적인 뭘 해야 되는지 그런 리스트만 딱딱딱 알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결과를 좀볼수 있는 그런 가성비 좋은 방법론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 특별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마주할 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삶의 변화와 신앙의 변화가 방법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방법을 하지 못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변화, 신앙의 변화를 방법론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통제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삶의 변화의 문제가 방법론의 문제여야지 내가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방법의 문제여야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정도로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값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 삶의 변화, 영혼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인간이 어떻게 행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이것을 풀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으로 풀어냅니다. 그게 뭘까요? 1절과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찾아볼까요? 1절과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두 개의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성경은 영혼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인간적인 방법론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로 이것을 풀어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경험하는 것이 죽음과 부활의 경험을 가져오고 삶과 영혼을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을까요? 보통 예수 왜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예,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 믿음은 천국 간다라는 이 명제에 를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은 천국으로 상징되는 궁극적인 가치를 위해서 예수라는 수단을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맞나요? 아닌가요? 그러면은 예수님보다 천국이 더 우리에겐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 천국보다 더 중요한 거죠. 맞나요? 예수님은
수단일 뿐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행복입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한다면 좋은 설교일까요? 좋은 메시지일까요? 이게 기독교 교리에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총회 재판국에 끌려갈지도 모릅니다. 예, 기독교 신앙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가치는 그 정도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 고백이 성경의 표현을 담고 있는 고백일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의 정신을 온전히 담고 있는 고백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는 고백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말씀을 이렇게 연구할수록 신앙생활이 더욱 깊어질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천국과 같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천국보다 더 귀한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저는 옛날에 이렇게 연애하시는 분들을 보고 있으면은 부러웠어요. 이렇게 팔짱을 끼고 꽃길을 이렇게 걷는 모습을 보면은 아참 부럽다,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나도 결혼을 하면 연애를 하면은 아내랑 함께 이렇게 꽃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팔짱을 끼워봐야지 그런 로망을 꿈꿨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애를 해보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내랑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니까 내그 로망을 이루는 것보다 그냥 그 안에서 행복해하는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는 게더내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라는 말을 연애하면서 결혼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꽃길을 함께 걸어보려고 연애와 결혼을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그 사람과 함께 걷는 게 좋아서 꽃길을 찾기도 하고 바닷가를 찾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밭길도 기꺼이 걸어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라는 건 이런 겁니다. 믿음의 관계라는 건 이런 겁니다. 신뢰의 관계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사람의 관계도 이러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르겠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천국을 누리고 싶어서 예수를 믿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분 자신이 천국과 같이 좋은 분, 나아가서 천국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가 천국보다 아름답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 이게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걸 알게 되고 나니까 그 천국보다 귀한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때로는 초막에 거해도 좋고, 때로는 궁궐에 지내도 좋고, 때로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도 하늘나라처럼 지내는 삶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으라 말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삶을 시작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면 어떤 결과, 어떤 완성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도달해야 할 천국이고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이 그 생명이 우리의 나타난 순간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생명이더라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는 천국을 주님께서 하나님 품 안에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가 먼 훗날에 주실 거니까 교회 생활로 주님의 비위를 잘 맞추다가 천국을 넘겨받으면 이게 신앙이라고, 이게 신앙의 완성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아니라라는 겁니다. 주님이 천국임을 아는 것, 주님의 가치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 그 주님의 가치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살수 없게 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영지주의처럼 쉽고 편리한 영적인 방법론을 소개해서 하나님의 비위를 맞춰서 좋은 선물을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금부터 영원에 이르는 이 긴 시간을 주님과 함께 공유해 나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죽음과 같이 나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천국과 같이 좋은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그 일 하나하나 빠짐없이 내가 직접 경험하고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공유하는 것, 주님과 함께 그 사건들에 대한 생각과 마음과 삶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때로는 힘듭니다. 방황을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좋은 방법론으로 그 삶을 비켜나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복잡하고 고생스럽게 살아가는데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이분의 가치를 알아가는 겁니다. 이분의 가치 때문에 그 삶을 행복하게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가치를 얻어내기 위해 주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깊어질수록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내가 너무 잘 알게 돼서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하려고 고난을 감수하고 선한 삶을 창조해내기 시작해 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 가운데서는 이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이 싹텄으면 좋겠습니다. 쉽고 편하고 나에게 유익한 길을 찾아 헤매던 그 삶에서 이제는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그 신비가 내 삶과 영혼을 바꾸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